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퍼시피카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은 자신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연주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뛰어난 사운드와 연주성을 제공하며 엘더바디와 얇은 C자형 메이플렉, 루퍼트 니브 디자인과 공동 개발한 리플렉톤 픽업이 채용되었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야마하를 대표하는 퍼시피카 스탠다드 플러스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이 채용된 두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퍼시피카 PACS 플러스 12,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PACS 플러스 12M 모델입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메이플 지판이 사용된 12M. 오게요. 좋습니다. 멋있는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제가 좀 개똥 같은 소리를 좀 붙이자면 저 입장에서 좀 아쉬워요. 네이밍 자체가 이 저 같으면 12 모델 얘를 12R이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저는 메이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12고 얘가 12M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팬더를 쓸 때부터 메이플이 좀 근본이다라고 쭉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다양한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메이플 지판 쓰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로즈우드 지판이 훨씬 우리나라가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판매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이 퍼시피카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준 시리즈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퍼시피카를 다뤘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기타를 소개하는 시리즈였다면 지금은 이 퍼시피카가 그동안 쌓아올린 자신들, 야마하가 쌓아올린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정말로
최고의 기타를 만들겠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지만 연주자들은 분명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퍼시피카 시리즈 중에서 네. 이제 이 험싱싱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좋은 기타라고 맞습니다. 생각되고 네. 연주했을 때 편의성 그리고 야마가 기본적으로 악기를 사실 잘 만듭니다. 진짜 잘 만들고 이제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자 키보드, 네. 드럼, 그쵸. 베이스에 비해서 기타가 조금 그 판매가 조정한 건 네. 사실이에요. 인기 부분에서. 근데 이 기타에서 주는 그 모던함의 끝 그리고 이제 밸런스 그리고 연주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편하게 기타를 대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준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팬더, 아, 이 야마가 이 팬더나 뭐 깁슨 요런 근본 브랜드를 좀 제외하고서도 네. 왜 타 브랜드와 봤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인지도가 왜 없냐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야마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다 잘 돼서 그런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타 부서에서 유독 좀 기타 쪽 홍보를 신경을 못 쓴 게 아닐까? 그 말은 있으면 뭐냐면 야마 기타를 이제 그 시그네처로 한 유명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그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떠오르는 기타리스트가 없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야마 사일런트 이런 거는 오히려 막 리린나우 뭐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막 들고 찍고 하는데 퍼시피카 누가 쓰지? 우리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타리스트 중에 쓰는 사람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분명히 댓글 중에 누가 썼습니다라는 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유명한데 나한테 안 유명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알려드려도 사실 네. 우리가 모를 수도 교집합이 네.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 말해도 오 알아라고 할 정도의 아티스트가 없었던 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이 야마 퍼시피카 이 두 모델 정말 밸런스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주하기도 편하고 이 기타를 되게 모던한 사운드를 좋아하시고 이것저것 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하나의 선택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 변론을 하자면 야마하의 퍼시피카 시리즈는 요래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부분들은 많이 모자란데 한 부분이 정말 특출나게 멋진 기타가 있다면 스토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도 구매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도 그런 기타거든요. 야마하의 제품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특출하다기보다는 모든 부분의 밸런스가 뛰어나요. 다 뛰어나기 때문에 약간 무색무취의 기타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이 야마의 기타리스트들이 베이시스트가 워낙 압도적이고 괴물같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라인업이 약해 보일 뿐이지 야마의 기타를 사용을 했던 멋진 연주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야마라는 이 퍼시피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입문자들한테 많이 열려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장르 없고요. 디자인도 스타일리시하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입문자들이 가장 좋은 가격에 좋은 기타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